당신은 내일 행복해지기 위해 살지 말고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 당신은 놀랍고 충만한 경험을 한다.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껴안기보다는 그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힘을 통해 걱정과 고민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던 이미 당신을 찾아온 행복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찾아온 행복을 매 순간 지혜롭게 발견해 나가는 사람만이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 삶에 충실하라. 모든 것을 기꺼이 누려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 마라. 오늘을 만끽하라. 카르페 디엠. 안녕하세요. 엘리사벳의 서재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카르페 디엠은 삶을 즐겨라, 현재에 충실하라는 의미의 라틴어인데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님이 입시 교육에 찌든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해준 말로 유명합니다. 전통과 규율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자유정신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로마 제국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처음 표현한 카르페 디엠의 카르페라는 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을 말하고 디엠이라는 말은 하루라는 의미입니다. 두 단어를 합쳐서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낭비하지 말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충실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존 블룸버그의 카르페 디엠입니다. 이 책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던 주인공 잭이 열차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치고 하반신 마비와 뇌손상 위기에 처하면서 시작됩니다.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잭의 병실에 천사가 찾아와 12장의 카드로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내일 행복해지기 위해 살지 말고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행복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06년에 토네이도 출판사에서 번역되고 발행되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책이 현재는 절판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 제가 저희 딸에게 선물했던 책이기도 한데요. 책장에 너무 곱게 모셔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짧게라도 낭독을 해서 들려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천사와 잭의 대화 속 울림 깊은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좋은 시간 되세요.
인생은 끝끝내 여행이다. 폭설 탓에 아무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다. 중환자 병동은 고요했다. 야간 근무조 직원들은 대부분 출근을 하지 못해 오후 근무조가 대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잭은 밤 11시경 오랜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자신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느끼며 눈을 깜빡거렸다. 차츰 주변 사물이 눈에 익자 잭은 자신이 병실에 누워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신이 왜 병원에 와 있는지 알지 못했다. 사고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어쨌든 잭은 자신이 병원에 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수전, 토미, 바비, 케이티의 이름과 얼굴을 차례대로 떠올렸다. 하지만 병실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그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따끔한 통증들이 몰려왔다. 다시 침대에 머리를 눕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탁자 위 작은 천사상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서야 비로소 잭은 토미의 선물을 기억했다. 속속 기억들이 돌아오면서 잭은 마음의 평온을 조금씩 찾아갔다. 그는 물끄러미 천사상을 바라보았다. 약간 구릿빛이 도는 소박하면서 추상적인 모양의 날개에 아름답지만 무표정한 얼굴, 쭉 뻗은 팔. 이상하게도 잭은 천사상을 바라볼 때마다 고요함과 인내심,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눈을 감고 졸기 시작했다. 깊은 잠에 점점 빠져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추억이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고 있었다. 그는 기진맥진했다. 아마도 약 기운 탓이었으리라. 그는 다시 눈을 떴다.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지만 잭은 몇 시쯤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지금이 여름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날짜는 헤아릴 수 없었다. 불현듯 그는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 외에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탁자 쪽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듯했기 때문이다. 잭은 최선을 다해 머리를 들어 병실 안을 살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움직이는 것도 달라진 것도 없었다. 전화기, 파란 물주전자, 파란 플라스틱 물컵, 그리고 소박한 천사상. 변한 건 없었다. 천사상의 날개가 반짝이는 하얀색으로 바뀐 것 외에는. 이건 현실이에요. 갑자기 조용한 병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한 순간 잭은 고통이 줄어들었다. 잭은 혼란스러워 고개를 흔들었다. 그 때문에 다시 또 통증이 생겨났다. 진통제 기운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듯했다. 잭, 나를 바라봐요. 나는 당신의 수호천사예요. 잭은 천사상을 바라보았다. 잭이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천사상의 날개가 점점 더 반짝거려 주위가 점점 더 환해졌다. 잭, 눈을 감지 말아요.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을 떠서 현실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 왔어요. 당신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도울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잭은 다시 눈을 감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생각을 직접 천사에게 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잭은 물었다. 무슨 뜻이죠? 곧 알게 될 거예요. 자주 올게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났다는 사실만 잊지 말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모니카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가 잭에게 환한 웃음을 보였다. 잭,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카 수간호사예요.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모니카, 모니카. 잭은 모니카의 이름을 속으로 몇 차례 발음해 보았다. 다정한 느낌의 이름이었다. 그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모니카는 잭이 연신 천사상을 흘끽거리며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모니카는 탁자로 가서 천사상을 집어들었다. 아, 안 돼! 천사상을 치우지 말아요! 모니카는 천사상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조각상을 따뜻하게 매만지면서 그것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행복을 다시 길어올렸다. 기꺼이 저녁 만찬을 포기했던 조카 사라의 배려에 대해 새삼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천사상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러고는 잭 옆에 앉아 천사상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잭은 귀 기울여 들었다. 자신의 수호 천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었다. 모니카는 잭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 천사상을 선물 받은 환자들은 모두 쾌유했어요. 그러니 잭, 당신에게도 분명 커다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 사실을 결코 믿어 의심치 말아요. 모니카가 잠시 말을 멈췄다. 병원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 추억하고 있는 듯했다. 잭은 모니카가 금방 병실을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너무 오랜만에 만난 외로움이 몹시 힘겨웠기 때문이다. 저는 이 천사상 중에서도 구릿빛 날개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잭은 어때요? 잭은 천사상의 날개가 하얗게 반짝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모니카의 눈에는 그 반짝거림이 보이지 않는 듯했다. 잭은 대답 대신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모니카는 보지 못했다. 모니카는 잭에게 이불을 덮어준 다음 잘 자라는 인사와 함께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다가 그녀는 다시 돌아와 잭의 정맥주사 장치를 점검했다. 모든 것이 정상임을 확인한 후 그녀는 천사상을 바라보았다. 모니카는 천사상의 위치를 조금 바꿔 잭이 천사상을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병실 문이 굳게 닫혔다. 기다렸다는 듯 정적이 찾아왔다. 유리창으로 스며드는 환한 눈빛과 천사상의 날개에서 일렁이는 반짝거림만이 잭 곁에 남아있었다. 잭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천사의 말대로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그는 벽시계와 천사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고통스러웠다. 천사는 말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고 어떤 메시지도 보내오지 않았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때까지 잭은 기다림이란 이처럼 외롭고 쓸쓸한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깨어나기까지 수전과 가족들은 얼마나 기다렸을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불현듯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때 마침내 고요한 목소리가 잭의 귓가에 들려왔다. 잭, 당신에게 할 말이 많아요. 시간도 좀 걸릴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말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5분 간격으로 나를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내가 모든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는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서 오니까요. 곧 중환자실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잭은 천사의 말을 믿고 싶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들 가운데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궁금해졌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은 내가 일러줄게요. 잭은 자신이 드디어 미쳐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비로소 잭은 천사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까지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하지만 난 당신을 비판하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대답을 해주기 위해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잭은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절대자에게 자신의 모든 서투름과 불확실함을 맡겨놓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잭은 궁금한 것이 있었다. 잠깐, 서두르지 말아요. 바로 그게 당신의 문제예요. 당신은 항상 달리기만 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거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확인해 줄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그리고 내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은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행과 같아요. 어떻게 이 둘이 다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에 따라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도 바뀌게 될 거예요. 여행만이 진짜 인생이에요. 그나저나 내가 왜 여기 있죠? 기억나는 게 없는데.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몸 상태로 봐서 큰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다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내가 사고를 낸 건가요? 다른 차는 없었어요. 다행이군요. 그럼 다친 사람은 나 말고 아무도 없는 거죠? 기차 기관사는 기분이 좀 상하긴 했죠. 기차? 당신 차를 덮친 기차 말이에요. 잭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결코 자신이 그토록 무모한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으리라 확신했다. 당신은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왼쪽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른쪽은 보지 않았잖아요. 양쪽 다 위험했는데 당신은 오직 한쪽만 바라본 거죠. 잭은 눈을 감았다. 끔찍하군요. 내가 습관에 눈이 멀어 정말 위험한 쪽을 보지 못한 거군요. 오른쪽에서 달려온 그 기차는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선물이라고요? 당신은 늘 여행이 아니라 달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기차가 당신을 잠시 멈춰서게 해준 거예요. 잭은 기가 막혔다. 선물치고는 너무나 커다란 녀석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신 말에 따르면 기찻길 건널목에 매달린 빨간 신호등은 선물 꾸러미에 장식된 리본이겠군요. 맞아요. 뭘 그렇게 서두르죠?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인생이란 바쁜 거예요. 짜증이 밀려온 잭은 차갑게 말을 내뱉었다. 내가 원치 않는 선물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기 위해 바쁘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바쁘다는 게 미덕이라고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왔는데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선물이라뇨. 가당치 않아요. 만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분명히 경고하지만 이쯤 해둬요. 설교 따위는 집어치워요. 당신은 자신이 늘 바쁘기를 바랐기 때문에 바쁘게 살았을 뿐이에요. 하, 그럼 방구석에 누워서 빈둥거리며 밥이나 축내고 있어야겠네요? 화가 난 얼굴로 잭은 비아냥거렸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당신은 바쁜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일터에서만 그랬죠. 하지만 이제 당신 삶 전체가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제 인생은 미친 듯이 물건을 사들이거나 무덤으로 헐레벌떡 뛰어가는 것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그와 같은 삶을 그저 당신이 선택한 것뿐이에요. 좋아요.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니까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열차 사고를 당하나요? 인생도 똑같아요. 누구나 당신처럼 살지는 않아요. 순간 잭은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을 천천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나쁜 일이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누군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뒤집어 보거나 뒤틀지 말아요. 그보다 먼저 누군가의 말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요. 그건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제,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자기 삶에 대해 그처럼 방어적인 태도도 취해서는 안 되고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돼요. 침착한 천사의 말에 마침내 잭은 고집을 버렸다.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뭘 도와준다는 거죠? 삶이 무엇인지 삶이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해요. 제, 당신은 너무 빨리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게 된 거죠.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은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인생을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물론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의 많은 굴곡을 통과하죠. 하지만 그 통과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죠. 잭은 천사의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차분해졌다. 인생을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차를 앞지르고자 노란불인데도 달리나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죠. 그들도 성취하고자 하는 게 있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코 미루지 않죠. 집중력을 갖고 해냅니다. 그럼 그들은 중요한 일에 어떻게 집중하죠? 일단 빨간불 앞에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잭은 미소를 짓고 싶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다. 시간은 충분해요, 잭.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기뻐요. 잭은 문득 수전이 보고 싶었다. 잭은 수전이 자신 곁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았다. 수전이 자신 곁에 있어 기쁠 때보다 미안할 때가 더 많았음을 떠올렸다. 그러자 수전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수전과 결혼한 후 천천히 걷다가 조금씩 빨리 달리다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력질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병실 문이 열리고 모니카가 들어왔다.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늘 그랬듯 밝고 명랑한 표정이었다. 잭은 생각에 깊이 잠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인생에 대해 이처럼 진지하게 몰두해 본 것은 잭의 삶에서 처음이었다. 잭은 살며시 눈을 뜨고 모니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을 대충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일하는 모습을 의식적으로 살펴본 것도 얼마만인지 몰랐다. 잭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니카가 침대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녀는 잭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니카는 웃으며 잭의 링거병에서 포도당이 떨어지는 속도를 체크했다. 식사를 천천히 하는 성격인가 봐요. 좀 더 빨리 먹어도 괜찮을 텐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다. 농담이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조금 있다 다시 와서 갈아드릴게요. 잭은 모니카에게 노란불에서는 멈추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모니카가 경쾌한 발걸음으로 병실 문을 열고 나갔다. 인생은 끝끝내 여행이다. 잭은 수요일 아침 다시 일찍 잠이 깼다. 그는 집에 간다는 생각에 온통 들떠 있었다. 하지만 수전에게는 목요일까지 병원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녀는 잭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았다. 수요일은 바람처럼 지나갔다. 신라는 잭의 회복 속도에 놀라고 있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잭의 태도와 생각에 일어난 전폭적인 변화를 알게 된다면 그녀는 한층 더 놀라워했을 것이다. 그는 수요일 오후에 감사의 쪽지를 썼다. 그러고 나서 마이크에게 전화를 했다. 마이크는 수전이 보낸 이메일 메시지를 읽고 난 후 세운 새로운 계획에 대해 잭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둘은 앞으로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저녁 식사 후 잭은 내일을 기대하며 쪽지를 몇 통 더 썼다. 늦었기는 했지만 잭은 아직 개봉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12번째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모두 다시 읽어보기로 결심했다. 그가 막 첫 번째 카드를 보고 있을 때 모니카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내일 태어난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천사를 흘낏 바라보았다. 아직 안 자고 있어서 기뻐요. 나는 아침에 근무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바쁠 것 같아요.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잭은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일에도 눈물을 흘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놀랐다. 모니카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잭은 눈을 세게 깜빡이면서 물었다.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그럼요. 방금 막 당신이 들어왔을 때 나는 지금까지 받은 카드를 하나씩 읽어보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는 망설였다. 저와 같이 읽어보실래요? 모니카는 미소를 지으면서 카드가 붙어있는 선반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천천히 소리를 내서 첫 번째 카드를 읽기 시작했다. 신이 주관하신다. 언제나. 그녀는 두 번째 카드로 가기 전에 잠깐 멈췄다. 하나씩 읽어가면서 챙길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모니카는 선반에서 첫 번째 카드를 떼서 거기에 붙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계속 읽으면서 카드를 한 통씩 떼어냈다. 거꾸로 보는 방법을 배워라. 인생은 역설이다. 내면에 충실하라. 멋진 정원이란 없다. 당신이 만들기 전까지는. 삶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잃을 걸 너무 많이 갖고 있다면. 다시 수립하라. 자신의 가치관을. 꿈을 바꿔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스스로 선택해야 얻을 수 있다. 계획을 세워라. 변화하기는 쉽다. 변화를 지속시키기는 어렵다. 진정한 인간 관계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때로 자유는 구속이다. 책임감이 없으면. 모니카는 침대로 걸어가 11번째 카드를 집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카드를 보다가 잭에게 읽어줬다. 진정한 기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봉사라는 포장에 쌓여 있다. 그녀는 잭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웠군요. 고마워요, 모니카. 나는 정말 배운 게 많았어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죠. 그녀가 말했다. 배움에는 결코 끝이 없어요. 모니카가 들고 있는 상자에 잭의 눈길이 닿았다. 잭, 지난번에 천사상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새로 주문했던 거 기억나죠? 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처음에 천사상을 다시 찾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걸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내가 아니라 잭,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했으면 해요. 모니카는 상자를 잭의 탁자에 올려놓고는 그를 가볍게 안은 후 미소를 지으며 나갔다. 잭은 마지막 노란색 봉투를 향해 팔을 뻗었다. 그는 다른 카드들보다 더 천천히 그 봉투를 열었다.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잭은 마음속으로 발음을 해보았다. 낯익은 메시지였다. 하지만 어쩐지 가슴 한켠이 서늘해져 왔다. 잭은 카드를 펼쳐보았다. 내일이면 늦으리.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라. 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참된 인내에 대해 배웠다. 인내하는 것과 미루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제 결코 미루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삶을 바로 이 순간 시작할 것이며 언제나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가리라. 잭은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 겨울 바람 속으로 따뜻하고 여린 봄 기운이 느껴졌다. 문득 천사가 그리웠다. 잭,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결코 혼자가 아닐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카드를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해요. 신이 주관하신다. 언제나. 잭은 충만함을 느꼈다. 명심해요. 당신이 무심코 흘려보낸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따라서 현재를 즐기고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카르페 디엠. 그것이 내가 당신께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잭은 천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카르페 디엠.